6월에는 집중해야 운수 대통, 돈, 명예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. 오늘은 6월의 개띠 운세를 나이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개, 요즘은 댕댕이라고 하지요. 개띠, 뭐가 생각이 나나요? 개띠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참 많은데요. 정직하고 영리하고 일관적인 게 특징이죠. 저도 비숑프리제라는 댕댕이의 견주인데요. 얼마나 이 녀석이 사교성이 좋고 눈치가 빠른지, 이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눈치가 백단입니다. 이처럼 이 개띠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개띠생들은 갑진년 6월을 맞아서 더욱 활기차고 활동적이어서 확실한 매력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달이라고 봅니다. 그럼 이런 6월의 개띠 운세 중 제일 먼저 1994년 갑술생 개띠는 한마디로 운수대통, 사람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. 돈을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6월에는 내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는데요. 직장인이라면 맡은 일마다 쉽게 해결되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. 사업을 아시는 분이라면 크게 품을 들이지 않아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인맥을 쌓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겁니다. 굳이 문제를 꼽자면 기인을 잡아두어야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. 이때 기인은 평소 나와 생활 반경에서는 찾을 수 없고요. 그 대신 좀 더 멀리에 있습니다. 이 기인을 찾으려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 게 좋겠는데요. 모임에 나가거나 관심이 없던 분야에 취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. 여러 사람을 만날수록 기인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. 되도록 사교성을 발휘하시면 좋겠네요. 무엇보다도 이 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, 지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수 있는데요. 잘만 하면 큰 도움이 되거나 낙하산을 타서 팔자를 펼 수도 있습니다.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기인께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줄 테니까요. 조언대로 살기만 해도 인생이 더 살기 쉬워질 겁니다. 이어서 1982년 임술생 개띠는 정치인이나 그 밖에 경제인들도 탐낼 운세입니다. 위로 한 단계 성장하는 기운이 있는데요. 직장인이라면 승진, 학생이라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, 졸업, 사업가라면 가게 확장,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.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인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당선, 발탁의 기운이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 유리한데요. 하다못해 작은 감투라도 쓰게 되는 운세입니다. 나중에 지나고 보면 로또 당첨보다도 더 좋은 운빨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임술생은 이런 행운을 맞는 6월을 잘 준비하시고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세는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운빨이 200점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200점이 되기도 합니다. 기본적으로 운세 자체는 길한 편이지만요. 나의 마음가짐, 언행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. 점잖고 진중하고 크게 욕심을 내지만 않는다면요. 소원이 10가지가 있다고 치면 7가지 정도는 이룰 수 있지만요. 경박스럽게 굴고 성질머리 급하고 과하게 탐욕을 부리면요. 소원을 이루기는커녕 운빨이 약해져서 오히려 빛을 지게
됩니다. 6월에는 가능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. 봐도 못 본 척,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고요. 남이 보면 저 사람 벙어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입을 무겁게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지 않고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남의 일에 끼어들면요, 운빨이 모두 사라지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. 또한 한 달 동안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좋겠는데요.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는 잠자코 기다려야 합니다. 아직 일이 덜 끝났는데요. 또 다른 일을 받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바람이만 찢어지게 되니까요. 우직하게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. 1970년 경술생 개띠는 키가 얇으면 큰일 납니다. 한 달 동안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자꾸만 찾아올 겁니다. 누가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. 투자, 투기, 도박을 하자고 깰 수도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알아서 조심해야겠지만요. 개 중에는 그래도 되나 긴가민가 한 일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 예를 들면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내가 한번 해봤는데 제법 돈이 되더라 하는 말들. 남의 충고, 조언, 오지랖에 흔들릴 수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주대를 키우고 내 심지를 굳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의 생각이나 말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처음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아가는 힘이 필요한데요. 평소에도 기가 얇은 분들은요. 그냥 6월 한 달 동안은 기를 막고 사시는 게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. 이어서 1958년 무술생 개띠는 부동산 운이 들어오기는 왔는데 조급하게 굴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물론 운세가 좋고 부동산 운까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. 시간이 꽤 걸리게 되니 성질이 급한 사람은 거래 성사를 기다리다가 숨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. 6월에는 골치 아프던 부동산 문제가 알턴 이가 빠지듯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.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해소됩니다. 예를 들면요. 6월 3일에 누가 집을 보고 갔는데 계약 이야기는 하지 않고 또 6월 7일에 누가 계약을 할 것처럼 굴더니 도장은 찍지 않고 또 10일에 월세 깎아달라고 했다가 계약할 것처럼 굴더니 또 발을 뺀다라든가 이런 일이 한 달 내내 생길 수 있습니다. 결국 팔릴 것은 팔리고 내 집이 될 것은 내 것이 될 운명이니까요. 너무 재촉하지 말고 성급하게 굴지 마십시오. 특히 이 과정에서 억지에 가까운 남의 사정을 보고 배려해 주시면 안 됩니다. 6월에는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. 세입자가 내가 사정이 급해서 어쩌고 저쩌고 혹은 복덕방 주인이 내가 지금 입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에게 양보를 강요하거나 손해를 입힐 것 같으면요. 얼른 발을 빼십시오. 무술생뿐만 아니라 모든 개띠는요. 6월에는 나의 생각, 속도, 고집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니까요. 거래나 계약을 하실 일이 있다면 특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가는 10년은 고생하게 되니까요. 모쪼록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, 손금, 풍수,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